네, 다크호스 중에 하나로 꼽혔던 조영호 선수 비저 첫 경기 퍼펙트한 서준을 깨면서 다크호스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조영호 선수가 이제 뭐 작년처럼 그 올해 뭐 신인상 뭐 이런 거 네. 네, 올해의 뭐 그 크리에이티브 게이머 뭐 이런 거 뽑고 그러면은 네. 예, 올해의 어떤 루키로는 지금 가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선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후보죠. 예. 네. 네. 더기에 대해 포비전 조원에서 지금 서준을 꺾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기에서는 서준 선수에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네. 이 서준 유라고 불리죠. 이 서준 선수가 잘 운영을 하는 그 경기 운영하는 측면이 화력의 집중도, 화력의 무서움은 정말 잘 입증이 됐어요. 지금 네. 경기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네오 포비든 존 같은 경우는 스타팅 지점이 섬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일종 병력이 지상으로의 순회 공연을 통해서는 파괴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고 시간이 그렇죠. 걸리게 네. 됩니다. 지금 같은 경기도 1시 쪽과 그리고 5시 쪽의 멀티를 그냥 놔뒀기 때문에 예, 그냥 방관시켰기 때문에 그 화력이 집중되고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조용호 선수의 저그가 어떤 그 소모전을 통해서 예, 승리를 하게 됐던 거죠. 네. 자, 서준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대결. 조용호 선수 서준을 꺾고 1승. 그리고 서준 선수는 아쉽게도 1패를 기록해서 자신의 첫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B조의 제2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대결합니다. 테란 대 테란전 B조 두 번째 경기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켜지고 성과에서 해체를 예. 최고상의 해체를 파괴는 이런 것이 진짜 이러면은 성공한 거죠. 맞습니다. 첫 배틀이 나왔어요. 야 이건 예 머린 배틀이라는 체제도 진짜 무섭습니다. 네. 네. 자 금방 넣고 방어선 뚫습니다. 예. 트랙의 무용지물입니다. 예. 거기다가 또 배틀도 거의 뭐, 안 되죠. 네. 자원 줄을 끊는 게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 캐리어 네. 나온 것 같죠? 자, 하나, 둘씩 자원줄을 꺼주고, 끊고 있는데, 또, 자, 골리앗이 와서 캐리어를 쫓아버리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과 다수를 보유하게 된 이은재 선수. 맵의 좌우로 있는 그 작은 언덕들. 네. 아, 이건 이 존재만으로도 테라는 정말 괴로워요. 네. 예. 이 프로스트에서 벌어진 물량전 중에서는 최고로 물량이 많이 나온 게 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나주제 경기 공연 예. 이은재 선수 언제쯤 떨고 언제쯤 떨까요? 네, 지금 뭐 엄청난 난전인 겁니다. 네, 이 선수들이 바로 떨어지고요. 예, 정신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지금은 또 그 탱크뿐만 아니라 골리앗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드랍스 플레이도 못합니다. 네, 떨고도 예. 힘든 상황. 아, 아직 또 최선두에서 일단은 몸으로 막으면서 네. 이것은 완전히 골리앗 끌어들이는 작전인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정도라면 골리앗하고 우와. 그냥 싸워도 이깁니다. 네. 네. 앞쪽으로 더 전진. 이제는 지지. 돌파를 해봤더니 자, 이은재자 예. 자, 지금 들어왔는데 파베츠 뒤, 근데 파베츠 뒤 놓쳐보니까 이제 자,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 것인지. 자, 이 범퍼가 두 개가 있거든요. 범퍼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못 뚫겠는데요. 네. 두 개. 앞마당의 해처리는 이미 파괴된 지 오래됐고, 본진 쪽에 드론 피해도 많습니다. 강도경 선수 예, 제재! 예. 경기 포기하고 말은 강도경! 강도경 선수와 이윤우 선수의 블로킹 레이스를 준비하는 것 같죠. 이야, 진짜. 스타포트 세 개 짓습니다. 예. 추가로. 블로킹이 되면서 나오는 정력 그냥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자, 시즈 풀죠, 시즈 풀죠, 시즈 풀죠! 시즈 풀고 탱크를 잡아줍니다. 아, 그래도 핵이 윈업그레이드가 어? 자, 이윤열 선수도 예, 그러니까 이 카드가 있습니다. 본인의 탱크는 디펜스고 본인의 탱크는 아, 오늘의 마지막 경기에서 싸울 두 명의 선수입니다. 마치 이제 이윤열 선수. 오늘 한가에서 만나고 이윤재. 그 김동수 선수가 다른 눈빛으로 돌아와요. 네. 예, 이은재 선수도 지금 눈빛이 막 이글이글 하고 있고. 네. 아,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 뭐 올해 무슨 상 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이은재 선수가 4강에만 들어도 사실 올해 컴백커 뽑으면 이은재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이은재 선수. 자, POS 팀 소속 계란 플레이어 조 1위입니다. B조 16강 B조 1위로 이렇게 발견 올라왔습니다. 류호준 씨 응원 먹고 축구도 이은재, 게임도 이은재. 무슨 공격이든 오면 다 와라. 네, 아, 이 상조야, 이거 상 이거 상감입니다. 축구도 이은재, 게임도 이은재. 네, 아주
컬트적인 그런 네. 냄새가 무신나는. 아 갑자기 이훈재 선수에게 막 신뢰가 생겨요. 이훈재 선수 역시 임현 선수랑 홍진호 선수와 마찬가지로 경력이 오래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기회죠. 맞습니다. 자 이훈재 선수 KTF 매직앤톤 선수입니다. 나다 아이들스는 7승 4패 지금까지 11전 기록 중입니다. 이훈열 7승 4패 전기록만으로는 이훈열의 잠재 그리고 지금의 실력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강재구 씨의 응원 문구인데요. 이윤열, 그대의 무한 탱크, 감탄만 나올 뿐이다. 그대의 탱크를 보는 순간, 아, 선수들도, 해설자도, 캐스터론에 안 놀라면 캐스터도 놀랍니다. 놀라게 하는 그 무서운 무한 탱크, 누가 막을 건지 한번 보죠. 이윤대가 막, 누가 막, 막는다며. 이윤열 선수, 임현 선수 다음으로 테란대 테란의 랭킹도 네. 예, 2위로 올라와 있더군요. 예, 아, 네. 아마추어 랭킹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랭킹 그거 거기서 이제 찾아본 랭킹 2위기는 2위인데 네. 승률은 1위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1위, 압도적으로 진짜 네. 테란 대 테란에서 그 어떤 물론 뭐 온 게임 내 공식 리그라든지 이런 그 공식전 이런 것만 이제 모은 건 아니긴 합니다만 네. 어쨌건 그래도 테란 대 테란에서 막 그 승률을 낸다는 거는 거의 상식을 벗어나는 플레이거든요. 예. 네. 자, 두 선수의 경기를 펼친 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마 고원입니다. 네, 그 의외로 개마고원에서는 테란 대 테란이 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밖에 없었고, 뭐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뭐 맵 특성이 있으니까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로스트 템플 형의 경기가 나올 이런 공세가 좀 크고, 가장 최근의 경기는 그 한웅렬 선수가 김현진 선수를 물리친, 예, 이 경기가 이제 가장 최근의 경기였었죠. 네. 예, 전력상은 분명히 그 이윤열 선수가 앞서는데, 그렇죠. 이윤재 선수, 이것 역시 같은 종족 싸움이다 보니까, 이윤재 선수가 16강에서 임현 선수를 잡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역시 이윤재 선수도 예, 만만치 않은 선수인데 분명하죠. 예. 네. 자, 이윤열과 이윤재의 대결. 자, B조 두 번째 경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맵은 개마고원입니다. 함께 경기장으로 떠나보죠. 네, 파나소닉 게임의 스타리그 이윤재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대결한다. 이윤재 베테랑전 1승 2패 이윤재 선수는 2승 1패로 경쟁이 많지 않습니다. 이윤재 선수는 그 온게임내 뿐만이 아니라 그 아마추어 랭킹 사이트에서 봐도 태태전은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윤재 선수를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이윤재 선수는 특히나 온게임내 스타리그에 현재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집중력이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예, 아무도 할 수 없죠, 지금. 네. 선수의 매력이 있지. 날카롭지가 들었을 때. 경기에서 아마 불꽃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맵은 개마고원 테란 대 테란전. 이윤재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대결 먼저 이윤재 선수의 진영 나오고 있습니다. 8시. 왠지 긴장감이 감도는 경기입니다. 앞선 경기보다 더 긴장감이 느껴져요. 예, 그러네요. 이윤열 선수의 진영 5시. 이윤열 선수, 이윤열 개마고원 5시입니다. 예. 위치 운이 따라줬죠, 이윤재 선수? 네. 아, 지금 이윤열 선수가 5시. 네, 그러니까 이윤재 선수가 반사 이익이라고나 할까요? 예, 예, 네, 제가 좀 자 8시 이윤재 선수, 5시 이윤열 선수입니다. 예, 거기 예 맵을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예, 개마고원의 뜨거운 감자죠. 예, 아주 이 뜨거운 감자, 이 5시 저기 뜨거운 감자인데 네. 뭐 이게 지난번에 그 김현진 선수하고 그 한웅렬 선수하고 경기할 때 뭐 이렇게 뭐 이 거리와 뭐 여기와 여기의 거리 뭐 등등 막 해가지고 같은 종족 싸움 세 가지 중에서 테란 대 테란전이 그나마 예, 5시가 나온다고 해서 그 이 느껴지는 불리함이 좀 적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가 10%가 안 되는 이런 저조한 승률에서 갑자기 그 5시 지역이 막 이기더니 지금 20%를 훌쩍 넘는 승률이었어요. 예, 뭐 그런 점도 있고 테란 대 테란에서 한웅렬 선수가 이 지역 나왔는데 이 지역 나왔던 뭐 김현지 선수를 물리쳤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그 위치에 따른 어떤 그 불리함이 이윤재 선수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네. 자 지금 이윤재 선수의 모습이 나오는데 맵 한가운데 복판에
베럭스를 짓고 있습니다. 네, 뭐 이명환 선수도 저 지역에다가 지었었죠. 네. 그리고 SCB가 또다시 하나 더 움직입니다. 이은재 선수. 네, 그 뭐 경기 전에 이 대회에 몰입하는 몰입도의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큰 영향을 미치죠. 사실 그럼요. 선수들이 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현재 온캠네 스타리그에서 쓰여지는 맵 4개이지 않습니까? 네. 이 현재 대회상에서 쓰여지고 있는 각종 그 모든 대회 맵이 12개예요.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이 준비해올 수 있는 전략 전술이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은재 선수에게는 예, 어느 정도 예,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선수들 어느 정도 노력해가지고 웬만큼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윤열 선수에게는 이번 시즌이 어떻게 보면은 시험입니다. 시험 무대. 최후의 시험 무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윤열 선수가 그 온게임네 스타리그에서는 줄곧 부진했지만 그 다른 그 메이저 대회에서 막 예, 우승을 휩쓸고 예, 막 그랬다면서요. 2연속으로 우승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지금도 막 결승에 올라 있는 상태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그 기간 중에는 이윤열 선수는 한 대회만 아주 그 집중적으로 이제 신경을 쓰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명환 선수라든지 홍준호 선수 이런 선수들은 막 두 개, 세 개씩 대회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동등한 조건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번 시즌엔 이윤열 선수가 예, 뭐 거의 모든 리그에 지금 진출해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 시즌에 이윤열 선수가 예, 항상적인 그 어떤 기록을 승률을 낸다면 진짜로 검증받는 거죠, 완전히. 네. 예. 아, 초반부터 그러니까 이윤 선수가 마린 앞에 마린 잡아내면서 상대방 정찰병 쫓아냅니다. 이윤열. 야, 예, 예. 서로 SCB 하나 마린 하나를 이렇게 싸움을 했는데 상대방 마린을 잡았다. 이거는 예. 예, 컨트롤의 승리죠. 네. 분명히. 그리고 팩토리 두 개째 가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재 선수도 한한 에드원. 이윤재 선수와 이윤재 선수의 대결, 테란 대 테란전. 그 게이머들 뭐 말에 5시 개막온 5시 앞마당 가리야 거리가 멀다 뭐 자원 채취가 덜 된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일반 플레이어들이 예 그 피부로 느끼기에 사실 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점은 그 왼쪽 그 가스 채취라는 부분 쪽에 그 드랍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예 다른 위치보다 넓습니다. 네, 그런 점도 크게 작용을 하더군요. 네. 이윤재 선수. 네, 나왔고. 그러나 뭐 또 5시와 7시간의 관계가 됐을 때는 특히 5시가 약간 이점이 있긴 있어요. 그 서로 간에 일단 중반으로 넘어서서 앞마당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5시 쪽에서 7시 쪽의 앞마당을 공략하는 드랍식 플레이가 동선이 약간 더 좋죠. 그 점이 있긴 있습니다. 탱크 하나 나오자마자 병력을 좀 정리를 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선수, 칼색 이윤재. 상대편은 벌쳐 그리고 이윤재 선수는 탱크 S 잡아주고 빠집니다. 예, 만약에 마인 개발되어 있었으면 이 탱크는 꼼짝없이 그냥 강할 수도 있었겠죠. 네. 예. 쏘고 있죠. 이윤재 선수의 탱크 아래쪽을 일단 확보해 놓은 듯. 이윤재 선수 빨리 멀티하려 그러나요? 수비하면서. 이거 팩토리 이윤재 선수 썰 이윤재 선수 팩토리 세 개째죠. 예. 이거는 300 펄 300 벌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나 지금 에드원을 두 군데나 붙여놓은 이유는 예, 스피드워크와 스파이더 마인 개발을 동시에 했겠죠. 이건 300 벌처예요. 예, 예. 동시에 해도 뭐 두 개의 그 리서치가 또 완성되는 속도가 좀 다르긴 다르니까요. 예, 예. 이거는 이윤재 선수가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앞마당 멀티뿐만이 아니라 앞마당 멀티를 설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지까지 난입이 되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이윤열 선수 일단 팩토리 세 개째 늘려놓고 있습니다. 네, 꼼꼼하게 벌처까지 수리를 해주는 플레이를 하고 네. 있고요. 300 벌처는 원래는 그 네오비프로스트에서 쓰기 좋은 전략이거든요. 네. 탱크 군데군데 입구 부분에 배치해놓고 있는 이윤재 선수고요. 자, 앞마당을 좀 한번 노려보는지 앞마당 한참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자, 마인을 곳곳에 중앙 부분에 일단 매설해놓고 이윤열 선수 자, 테트리는 극강이라는 이윤열 어떤 모습 보여줄지 확장 먼저 가져갑니다. 이윤재 선수 상대편이 그 벌처 위주 플레이라는 것 예, 벌처 위주로 플레이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시즈 탱크의 배치 네. 예, 배치와 어떤 이런 간격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큰 피해 없이 예. 막을 수 있겠거니 지금 이윤재 선수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원팩에서 꾸준히 벌처를 생산한 정도 예, 그리고 투팩에서 생산했을 때 스피드업은 안 된 정도 뭐 이런 네. 얘기고 3팩에 마인
스피드업까지 되어 있는 벌처는 얘기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네. 예. 자, 이윤재 선수 움직이나 이윤재 선수 예, 예. 움직입니까? 이윤재! 아, 이윤재 움직이죠? 이윤재 움직입니다. 자, 마이늘, 마이늘, 마이늘. 이거는 예, 아, 그냥 틀리죠. 네, 마인 19요, 마인 19 탱크. 자, 마인이 매달려서 아. 동시에 탱크를 잡아주고. 예, 탱크 지금 다 잡혔어요. 네. 예. 그리고 SCB까지 잡아주면서 확장 예. 타이밍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이윤재 선수. 예. 원래는 그 이윤재 선수는 좀 나와주길 바랬는데, 안 나와주고 안마당 멀티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탱크 많이 잡아주었고요. 네, 어쨌건 뭐 유닛의 가격, 예, 유닛의 가격에 따른 어떤 이 경제성을 따질 때는 이윤열 선수가 훨씬 이득을 봤죠. 뭐 네. 벌쳐져 뭐 개발 비용은 물론 들었겠습니다만 개스 들어간 유닛도 아니고 아 예. 그나마 예. 네. 이윤열 선수 상대편의 확장 타이밍을 놓치기 위해서 디럭스를 안마대에 갖다 놨고 아, 보시죠 확실하게 팩토리 3개 모두 다 애드온을 했습니다. 이윤열 선수 노란색 5입니다. 예, 상당한 이득이죠. 네. 탱크의 숫자를 줄였다는 거. 팩토리 이제 이윤재 선수도 팩토리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세 개째. 네. 네, 어떤 굉장히 기술적인 플레이, 컨트롤 뭐 이런 쪽으로는 솔직히 이윤열 선수가 확실히 앞섭니다. 네, 네 확실히 이윤열 선수가 앞서는데 이윤재 선수는 이묘한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여주었듯이. 어떤 약간 그 베르트랑류의 뚝심, 네. 예, 베르트랑류의 확장과 예, 물량 막 이런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어떤 양에 의한 승부, 힘. 네. 예. 아 이거는 다시 한번 예, 이번에는 아까 전보다 더 강합니다. 벌처로서 지금 시즈 모드 돼 있는 예, 탱크 잡아주고 탱크로 바로 밀고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탱크 시즈가 멀티가 암투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 사거리도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베러스 띄우고 있기 때문에요. 아, 북격이 서로 서로 주고 받았고 조금 더 전진하고 있는 이윤재 선수 이윤재 선수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한 방거 맞고 체력 근접 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력 별로 없죠. 벌처를 방패막이 잡아 좀 예,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저거는 조금은 무리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드랍십을 떠주면은 지금 훨씬 좋죠 오히려. 탱크 하나 멀지 않아 언덕 뒤쪽으로 갔습니다만 체력이 별로 없고 네. 소수입니다. 아무래도 뭐 3팩 출발 이후에 탱크가 좀 예, 느렸던 것 같죠. 네. 공군의 마인을 짚고 있는 이윤열 선수. 자, 노란색 테란 5시. 네, 체력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한 방씩 죽어가다는데 이윤열 선수의 탱크는 파괴. 예, 또 미스샷이 나더라도 언덕 아래에서 언덕 위로 쏘는 게 이제 미스샷이 5할 정도가 나잖아요. 네. 뭐 랜덤 데미지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 데미지 자체가 랜덤하게 5에서 6, 7, 8 이 사이로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미스샷이 나면은 0 데미지고 예, 미스가 아니라 맞으면은 온 데미지가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런 건 이제 확률상 예, 5할 정도 이렇게 그 이 적중률이 떨어진다는 건데 탱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미스샷이 나더라도 데미지를 입히긴 입히거든요. 네. 예. 이윤재 선수의 진영 이윤재 자, 드랍십이 추가가 됐고 암을 네.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본진 공략을 가게 되면 이윤열 선수에게 좀 타격을 줄 수가 있지. 이윤열 선수가 예, 스타포트를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네. 자 본진 공략 갑니까 이윤재 선수 뭔가 움직이 6시 그렇죠 드랍십 가죠. 드랍십 갑니다. 상대편에 병력은 좀 전진 배치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아 본진 방어 어떻습니까 이윤열 선수 이윤열 선수 이윤재 선수 곧 떨어지고 곧 떨어집니다 곧 떨어집니다. 마리나나 SCB밖에 보이는 게 없네 보이는 게 없네 별로 아 뒤쪽에 탱크 하나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시즌 모드하고 이제 SCB 강력 어? 아, 그 머리나나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딜레이 예, 그 덕에 지금 이윤열 선수가 수비 라인을 갖췄어요. 아, 그 사이에 지금 갖춘 겁니다. 그렇죠, 머리에 총 쏘고 사이에? 그 머리나 한 게 없었으면 바로 시즌 모드하고 네. SCB에게 한 방 두 방 정도 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그러니까 탱크 한 기가 두 방씩은 못 쐈겠지만 빠방 하고 쏘면 이제 두 방 쏜 거 아니에요? 네. 예. 언덕 뒤쪽에도 이렇게 마인과 벌쳐 갖다 놨습니다. 이윤열 선수 게릴라는 쉽게 쉽게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진짜 그 뭐랄까요 그 용호상 밥 분위기입니다. 아 저 드랍시 아 드랍시 드랍시 이걸로 저 드랍시 한 방 더 가지만 아 예 이윤재 선수 어 드랍시 뭐 막 쏘는 소리가 또 지금 났는데요. 아, 드랍시죠 예 저 저 미사일 터리죠 네. 예. 어 탱크 야, 그동안에 꾸준히 모아놨습니다. 예, 이윤재 선수 이윤재 선수 네 응원 예, 경문에서는 이윤재 선 이윤열 선수의 그 무한 탱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네 이윤재 선수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네
예, 그러면서 탱크에 지금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순간에 이은열 선수도 드롭십에 탱크 태웠거든요. 5시에서 7시 쪽으로 탱크 두 기 태워서 갑니다. 이은열 언덕 뒤쪽 방어. 앞서 이윤재 선수는 언덕 뒤쪽 방어를 잘 해놨습니다만은 이윤재는 어떨지요? 아, 탱크 공격 나가는데요. 야, 힘으로, 예, 네. 힘으로 또 밀고 있거든요. 예, 앞쪽에 스파이더맨. 자, 그러면서 지금 예, 이윤재 선수 멀티 하나 더 하나요? 지금 11시 쪽이 뭔가요? 예, 바로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네. 마인 나와도 총 하는 소리 나자마자 끄시거든요. 네. 예. 자, 시드가 됐죠. 시드가 되는데 자, 탱크 다섯 개 한 번에. 자, 이윤열 선, 이윤재 선수 포가 한 번. 야, 그냥 힘으로. 네. 야, 저렇게 좀 시체 말로 좀 무식한 예, 이런 플레이는 이윤열 선수가 흔히 보여주는 플레이인데 네. 예, 오늘은 이윤재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럼 언덕 뒤쪽에 영향 받는 분들 탱크 네 개나 내렸습니다. 자, 드롭십의 탱크 나 두 번 나른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네, 있죠. SCB 떨구는 게 좋죠. 네. SCB 골리앗 그리고 탱크까지 골고루 떨굽니다. 예, 네, 딱 시즈모드 푸니까 재빨리 태우고요. 네, 그리고 일부만 시즈 합니다. 이윤열 선수. 자, 여기 선수도 신경전 벌이고 있죠. 드롭십 또 오는데 병력 드롭십 두 개입니까? 저것은 이윤열 선수의 드롭십인데요. 아, 여기 내주면은 이 경기 못 이깁니다. 네, 이윤재 선수. 뭐로. 네. 시즈모드. 아, 여기서 또 미사일 전략까지 이면서 언덕 뒤쪽은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가져갈 준비하고 있을 때 이윤재 선수 이윤재는 상대편 앞마당에 큰 타격 주지 못했거든요. 지금 예, 물론 뭐 의도 자체가 틀렸겠지만은 예, 지금 같은 경우도 드랍십이 왜 한 기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예. 네, 그리고 이제 미사일 전략 완성이 되죠. 자, 탱크하고 기타 병력 내려놓습니다. 드랍십 파괴. 야, 이게 순간역전이네요. 순간역전. 네. 예. 이렇게 갇혀지면은 못 뚫죠. 그렇죠. 예, 여기는 그냥 차라리 포기라는 게 낫고 네. 예, 차라리 이거를 수복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기보다도 공격을 해서 상대방 역시 그 멀티를 못 돌리도록 예, 근데 야, 이거 언덕 위쪽에는 좀 마인도 여기저기 매설되어 있으니까 드랍시 플레이로 상대 언덕에서 상대 앞마당 공략하는 것도 사실은 좀 녹록지 않고 네. 좀 애매하게 됐네요. 네, 이윤열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윤열 선수의 앞마당 쪽의 탱크들은 사실 금방 뚫어낼 수 있는 예, 병력이거든요. 네. 예. 예, 지금 뚫어내고 있죠. 예, 이윤열 선수가 5시 지역이 나와가지고 자원 수급에 있어서는 초반에 약간의 이제 좀 예, 손해를 보긴 봤는데 마침 또 이윤재 선수가 7시라는 점을 잘 활용해서 중반 이후에 상호간의 앞마당 공략 여기서 예, 이윤열 선수가 좀 운영으로 그 어떤 그거를 극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경기에 앞서서 5시가 다른 건 몰라도 네. 상대편 7시일 때 7시일 때 앞마당 언덕 타격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네. 이윤재 선수 자신은 멀티를 가져가면서 상대 이윤재 선수의 멀티를 늦추고 굉장히 네. 분위기가 좋고 야, 예, 이윤재 선수 멀티 막 늘리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그 이윤재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자 있는 병력 탱크 총 동원하는데 이윤재 선수 병력 내려서 교전 펼칩니다. 먼저 쏘고. 예. 대단합니다. 먼저 쏘고. 예. 아, 자, 거기서. 진짜, 예. 드랍십의 용. 예, 예. 예. 그, 시즈모드 돼가지고, 시즈모드 폭길이 이제 빠밤 쏘면은, 그 스플래시 데미지로 인해서 쏜 탱크가, 이제 이윤재 선수의 탱크도 데미지 받을 수 있어도, 이윤재 선수의 탱크는 데미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두 개 시드 모드 돼 있는 사이로 살짝 들어가고 네. 네. 드랍십의 그 효과는 오히려 이윤재 선수도 잘 알 텐데 네. 그냥 그 유닛의 양으로만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자신의 앞마당 쪽의 언덕도 사실 드랍십 두세 개만 있었어도 애초에 저렇게 허용을 하지 않았을 예, 위치였죠. 네. 네, 그러니까 이윤재 선수가 멀티가 빨랐다라고 하는 사실에 좀 고무되어가지고 이윤열 선수가 더 크기 전에 확 본진에 밀고 들어가서 타격을 크게 주겠다라는 예,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윤재 선수의 생각보다 이윤열 선수 조금 빨리 쳐버렸죠. 네. 예. 자, 이윤재 선수 드롭 세기 운영하면서 상대편 한시 쪽 확장 기지를 저자로 갑니다만 드롭 세기 또 날아와. 지금 결국은 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윤재 선수. 지금 이 공략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결국 이윤열 선수가 지켜냈죠. 그렇죠. 네. 예. 자, 이윤재 선수. 11시 쪽 앞마당에 네. 확장 기지를 가져갔습니다만 그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닙니다. 앞마당 이곳은. 멀티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원의 차이는 극복이 됐어요. 이윤열 선수가 충분히 예, 또 남는 미네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베럭스 늘리는 이윤열 선수 특유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윤열 선수
확장기 지수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교전 상황에서 조금씩 앞서 나가는 모습.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앞마당적인 이윤재 선수는 가스 채취는 그나마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인 거죠. 네. 그래도 그 벌청 어떻게 해봅니다만 잘 막아냈고요. 자, 이윤열 씨는 한시적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 미리 병력 많이 대체해 놓았습니다. 글쎄요, 지금도 아 이들 합심은 좀 위험한데요. 세 개 정도로는 돌파가 예. 가죠. 이윤주 선수 상대편 한시 쪽으로 가는데 자 스캐닝 한번 해보고요. 뭔가 더 이동하거든요. 한시 쪽으로 그렇죠. 한시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아 귀환합니까? 예. 이윤주 선수의 드롭 스캔을 해보니까 저 여의치 않다는 거. 지금 이 병력은 만납니다. 만납니다. 예. 11시 앞마당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언덕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지 먼저 이윤주 선수가 바쁜 걸음 예. 언덕 뒤쪽으로 가죠. 미리 갔다 놓죠. 예. 네. 이윤열 선수도 이제는 슬슬 조금씩은 예. 이윤열 선수가 지금은 좀 유리하긴 유리한데 슬슬 좀씩 긴장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 임유한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보여줬지만 이윤재 선수도 멀티 마구 늘린 상태에서의 그냥 막 이런 예. 우직한 힘싸움 이런 거는 굉장히 능하고 강하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윤열 선수 남는 미네랄로 머린 꽤 많이 만들었지만 예. 20명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린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머린이 데미지가 6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HP가 100인 거를 갖다가 공격을 한다고 치면은 네. 예. 70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유닛 둘이 바방 하고 공격을 하면은 40의 데미지는 손해 아닙니까? 140으로 100짜리 하나 없앤 거 아니에요. 그런데 70 데미지 주는 거 하나 6 데미지 주는 유닛이 5이 이렇게 쏘면은 순수하게 100으로 100을 없앨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작은 유닛하고 데미지가 큰 유닛이 섞여 있을 때 효율적인 공격이 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네. 지금 경향적으로요. 11시 앞마당은 좀 지켜내기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메카닉에 저런 그 자잘한 데미지를 주는 머린들이 섞이는 게 네. 예, 이상하게 굉장히 화력이 좋네라고 생각되는 건 로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예. 일단 확 그 상대방 유닛을 파괴하는 게 제일 먼저거든요. 예, 이거는 이윤재 선수가 거의 졌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네, 정말 병력 잔뜩 배치해놨습니다. 이윤열 선수 그 공격방이 어디로 합니까? 11시 쪽으로 합니까? 11시 쪽으로 가죠? 네, 그리고 지금 메딕을 안 붙이죠? 네. 시리즈 탱크의 공격에 대해서 머린이 스팀팩을 쓰면서 달려주는 메딕 같은 건 있으나 마나예요. 네. 지금 예, 메딕도 있네요. 네, 네. 그래서 퉁퉁퉁퉁 쏘면서 아, 이제 시리즈가 됐습니다. 일거절기가 시리즈가 됐고 들어와서 제기가 옵니다만은 과연 이 확장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만한 활약이 될지 사실 저 마린 메딕의 용도는 뭐 직접적인 공격력보다 예, 자신의 탱크를 보호하고 네. 예, 앞쪽에 방패막이 역할이죠. 네. 네, 공격력도 사실 무시할 수 없고요. 네. 순수하게 방패막이 역할만 생각을 한다면 SCV를 몰고 가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네. 맷집도 그렇고. 10시 확실히 민 건 아닙니다만 이 윤열 선수 10시면 확장기지에 많은 타격을 줬고 그만큼의 탱크들 그리고 마을인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예, 이윤재 선수 그리고 예, 조금은 예, 개인 화면을 보질 못해서 그러는데 의아한 것이 가스 채취를 지금 예, 11시 쪽에서는 안 가져가고 있거든요. 가스가 좀 지금 타이밍이 좀 모자랄 타이밍인데 말이죠. 이 맵 전부 이제는 그러네요 진짜. 예, 예. 땅 따먹기 전이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커맨센터 건설되고 이윤재 선수죠. 네. 이윤재 선수의 경기 장면 나오고 있는데요. 테란 대 테란이 가스 싸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설이고 그렇다면 많은 가스를 먹고 있는 이윤열 선수를 지금 상태로는 극복하기 힘듭니다. 이윤재 네. 선수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11시 이것 확장기지만 밀면은 이윤재 지칠 수밖에 없을 거다 믿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예, 그러나 이윤재 선수가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까 그 상황이 좀 좋은 것 같아서 무리하다가 예, 역전을 좀 자초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이윤재 선수가 이런 식으로 막 예, 막 힘 꽉 주고 버티기 모드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약간 이윤열 선수가 좀 쏟아붓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예. 드랍십이 필요한데 자신이 유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병력으로 밀어붙인 거고요. 지금 같은 거는 드랍십만 운영해줘도 아까처럼 예, 뚫어낼 수 있는 11시 앞마당 멀티죠. 네. 아, 배틀크루저 결국에 가서 생각을 하는군요. 예. 테란 대 테란에서 서로 간의 탱크로 이제 버티기 모드로 나가게 되면은 그냥 탱크나 지상군으로 밀라 그러면 힘겹죠. 네. 예. 그러니까, 예. 이번 거는 좀 크겠는데요. 드랍십 세 개 운영하는데요. 10시 앞마당 직접. 또 언덕으로 떨어지네요. 예. 네.
여기 SCB 많이 있습니다. 자, 탱크 총 6기로 보이는데 떨어졌습니다. 퉁퉁퉁퉁 쏘면서 SCB 많이 잡죠. 네, 어쨌든 강력하게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이은재 선수 어렵죠. 네, 어느 정도 잡아내니까 그 일본 시즈가 돼서 모조리 잡아내고 언덕 뒤쪽에 6기. 아, 시즈 아래쪽에 있는 탱크는 가볍게 잡아낼 것 같습니다. 이윤열 선수 노란색 주요한 어떤 그 미네랄 자원주인데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 선수. 네, 이러면서 이제 네, 유닛 없어지는 족족 슬슬 배틀크루저 하나씩 모아서 한 6-7기 떴을 때 공격 나가면 이윤재 선수 예, 막을 유닛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배틀 벌써 한 2 모여 있습니다. 이제 계속 쌓이겠죠. 하나 둘씩. 이윤재 선수는 자신의 앞마당 멀티 언덕 쪽에 저것을 허용했을 때부터 경기가 좀 예, 휘말린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이제 이윤재 선수는 10시 쪽도 자원 채취 못하면 자, 여기서 드랍십 아, 이런 예, 예. 일단은 또 막긴 맞고요. 네. 드랍십에서 병을 쏟아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미네를 못 채취합니다. 미네를 채취할 곳이 없거든요. 본진 떨어졌고 확장기지 못하고요. 가스 채취를 지금 하는 곳이 없습니다. 본진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바닥이 났을 테고요. 네. 예, 2식 채취하는 거죠. 2 한 네. 번에 원래 8식 채취하는데 그리고 배틀크루저 2기 모였습니다. 이윤열 선수, 이윤열 또 바이오닉 병력들은 뭐 남는 장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SCB가 있는데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임요한 선수와의 경기 때처럼의 어떤 그 그런 역전극을 펼치기에는 지금 상황이 예,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좀 어렵죠. 예, 어렵고 예, 이윤열 선수가 그냥 막 기분 내면서 예, 막 유닛 갖다 붙고 막 쏟아 붙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경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 이윤열 선수가 예, 좀 초반에 약간 쏟아 붙다가 네.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가 발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 슬슬 어떤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네. 중요한 경기 확실한 승리를 따내기 전까지는 절대 여유부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4속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윤재 선수 병력 가져 바이오닉 병력 갑니다. 바이오닉 병력이 앞장서고요. 이윤열 선수. 네, 아무래도 계속적인 탱크를 추가시키지 않았던 것은 예, 배틀크루저로 예,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다는 이윤열 선수의 생각이죠. 드럽시가 잡아줘. 드럽시가 잡아줘. 자, 내리다만 공격해서 잡아주지요. 엄청난 보병입니다. 자, 보병들이 총막 기관총 쏴서 탱크 막 잡고요. 아, 배틀크루저 출동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자, 배틀 움직입니까? 천천히 뭔가 미니 그렇죠. 세기 출동합니다. 10시 가장 중요하니까 자원들 끊기 위해서 10시 쪽으로 갑니다. 자, 이윤열 선수도 그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원 그렇게 여유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배틀크루저에 대한 대비 골리앗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 골리앗 한 5분 전에 보였습니다만 지금 별로 없고요. 아, 스위즈단 탱크 뭐 공짜죠? 예, 탱크를 제거하고. 네. 아, 지지. 예. 경기 포기하는 이윤열 선수. 결국은 버티지 못합니다. 아, 언덕 뒤쪽.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언덕 뒤쪽. 그 전까지만 해도 게일러 잘하면서 좋았거든요, 이윤열 선수도. 언덕 뒤쪽. 치면서 이윤열 선수에게로 페이스가 넘어갑니다. 이윤열. 세태전 극강이라는 평가 담긴 게 이윤열 잡아내면서 8강 첫 경기 승리로 이끌어 Top of the crown, raise the queen. The fatal mistake in your cradle can't shake the dream. The fire beside your phonograph, battle with gas to give you room to breathe. 자, 개막원 5시에도 경기 진행한 이윤열 선수 역시 태릉전 잘하네요. 예, 진짜 지금은 이윤재 선수가 조금 좀 무리한 예, 그 측면이 이윤재 선수의 이제 패인이 된 측면도 꽤 큽니다. 네, 그렇죠. 예, 이윤재 선수가 좀 패배를 자초한 경향도 있긴 있는데 뭐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확 낚아내는 것도 낚아내서 이기는 것도 어쨌건 플레이어의 능력이고 그리고 지금 그 이윤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가 할 만한 거를 다 해본 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5시가 탁 나오니까 일단 자원 수급이 약간 불리하니까 어쨌건 상대가 탱크 중심으로 나가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쓰리팩 벌처로 기습해갖고 일단 약간 불리한 자원 상황을 내가 극복해봐야지. 네. 예, 그랬는데 그냥 어쨌건 그게 막혔거든요. 예, 그 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는 약간 좀 이득을 보는 장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막히고 멀티를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쫓아가면서 상대 멀티 공략하기. 예, 그리고 이윤재 선수가 밀고 들어왔을 때 이윤재 선수도 사실은 위기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호간 컨트롤 싸움을 펼쳐서 나는 상대 언덕을 이렇게 제압을 했고 그리고 상대 러시는 막았고 그러면 사실 거기서 끝났습니다. 네. 거의 한 80% 끝났죠.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기는 그 이윤재 선수가 임요한 선수와의 경기를 할 때 그 반대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윤재 선수의 플레이는 그때 임요한 선수의 플레이란 거고 임요한 선수가 그때 진 가장 큰 원인이 그 그냥 지상에 자신의 그 물량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무리해서 병력을 많이 소진해서 경기를 패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윤재 선수는 거의 드랍십을 예 지금 정도의 드랍십은 이렇게까지 장기전에서는 거의 네. 사용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패배했던 것으로 사실 이윤재 이윤열 선수의 드랍십 공격 맞고 그리고 그렇죠. 드랍십을 추가했어요. 이윤재 선수는요. 네. 자 이런 그 패인들의 싸이면 결국 이윤재 패배 이윤열 선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4경기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죠. 첫 경기는 홍진호 선수가 박경렬 선수를 눌렀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임요한 선수가 배르창 선수에게 그 임요한식 기지가 발휘된 예. 그런 경기였어요. 배르창 선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패배. 네. 세 번째 경기에서는 조용우 선수가 서준 선수를 눌렀고 마지막 경기는 이윤열 선수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패나소닉 병원게임대 스타리그 8강 첫 주차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2주차 경기는 또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있는지 오늘 8명이 똑같이 나옵니다. 상대를 바꿔서 나오는데 어떤 대진일지 대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주 기대가 되죠. 이윤열 선수와 서지훈 선수가 아, 첫 번째 테란대 테란전 리프로스네요. 리프로스 네, 그룹 B조 임현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대결 아, 예, 그룹 B는 네. 예, 참 그 첫 경기도 그렇고 예, 태태전 이윤열 선수가 최강이라고 막 이런 소리 듣고 있지만 서지훈의 맵 네. 예, 그리고 홍진호 선수 예, 지금 불리한 맵이지만 지금 저거가 또 2연승 중이고 네. 예, 임요한 선수에게 약한 벽을 넘을 것인가 예. 정말 그 새롭게 될 수 있겠는 선수에게는 자, 그룹 A, B조는 약간 좀 혼돈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윤주 선수, 조용우 선수 그룹 B조입니다. 3경기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경기는 다시 그룹 A조로 돌아와서 베르트랑과 박경호 예, 선수가 맞았습니다. 베르트랑 선수 네오포비든 줄 알아서 엄청 예, 강한 선수인데 네. 예. 그러나 박경락 선수도 테란전 두 경기는 모두 자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예, 이 어떤 그 포비든전에서 적의 연패를 또 박경락 선수 끊기도 했고 참 경기 하나 하나가 참 기대는 됩니다 진짜. 네. 박경락 선수와 베르트랑 선수의 네오 포비든전 대결. 선배 강두경 선수가 여기서 포비든전에서 울고 갔고 내 베르트랑 선수에게. 그렇죠. 예. 박경락 선수가 서력을 대신해줄 수 있을지도 역시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장을 넓혀가고자 노력하는 파나소닉 게임즈 스타리그. 곡이 나왔었고 그런 유엔의 헌정 곡이 나왔었고 여러분께서 직접 붙여주신 그 가사도 있었죠. 예, 예, 예. 가사도 있었고 그래서 노랫말. 녹음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8강이 시작되는 오늘 그 곡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드린 다음 엔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온다고 합니다. 곡이 나온다고 하면 아주 기대가 되는데 저희도 못 들어봤습니다. 모두 함께 유엔이 부르는 그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계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엄재경 김경 캐스터님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펼쳐놓은 마법 같은